이게 불편한 자세거든요. 이 자세가 안 되면은 이 자세만 해도 좋지 골반 넘어. 얘를 버티고 얘로 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렇지. 안녕하십니까, 야유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전에 배웠던 1단계, 2단계, 3단계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고 3부, 4부에서 5할 정도 치시는 분들 한해서 좀 비거리를 늘리고 홈런을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거에 대한 훈련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단계 훈련법입니다. 5단계는 이제 레그킥이 들어갈 거예요. 다리를 드는 거. 근데 다리를 드실 때 어떻게 드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다리를 들 때 다리를 위로 드는 게 아니에요. 위로. 이 무릎이 이 약간 내 오른쪽 무릎과 이렇게 부딪힌다는 느낌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. 앞쪽으로. 얘는 그 대신 설명 좀 애매한데 다리가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. 서로. 얘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 다리는 밀고 이쪽 다리는 이리로 밀고 이렇게 모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다리 보이시죠? 이렇게. 약간 이런 식으로 모아서 교차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. 근데 4단계는 스트레이트인데 5단계는 레그캐에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5단계를 들어가면 동작이 커져요.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? 동작이 불필요한 동작이 커지면은 컨택 능력이나 밸런스들이 깨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게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4단계에서 스트레이트로 해주시는 게 좋고 내가 4단계도 편하고 5단계 다리 드는 것도 불편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레그킥까지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자, 5번 동작 들어가실 때 다리를 드시는데 시선이 올라가면 안 돼요. 그게 무슨 말이냐? 다리를 들었다고 몸이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제가 이제 콩 날라오는 거를 이렇게 날라오는 거 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. 그럼 컨택 굉장히 많이 줄겠죠.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제대로 고정시켜놓고 다리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다리만. 안쪽으로. 다리를 들 때 어떤 느낌이 나면 이쪽 이 골반 쪽이랑 이 아랫배 쪽이 약간 코어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. 이렇게 조아준다는 느낌이. 그리고 이쪽 다리는 최대한 이게 되게 불편한 자세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좀 욕심 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좋아요. 최대한 이쪽 다리가 벌어지지 않게끔 중심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얘를 버티고 얘로 미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끔 이런 식으로. 자, 이 자세만 해도 저 솔직히 이 골반이 너무 아프거든요. 근데 이 자세가 돼야지만 좀 더 강하고 멀리 칠 수 있지 이 자세가 안 되면은 4단계로만 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근데 확실히 이게 좀 더 힘이 조금 더 있긴 해요. 4단계보다.
잡아! 깨져볼! 아, 뭐야 이거? 게임이 안 되네, 게임이 안 돼. 아, 진짜 못 아!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.